자, 제가 이제 고려의 대외관계를 할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보통 항쟁사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땅 달라고요? 가져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에, 자존심 있지, 나라에 자존심 있지, 할수 없는 거거든. 우리 고려시대 대항쟁사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할 건데요. 여기는 나오는 게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가장 기본적인 순서를 물어볼 겁니다. 다르게 하면 선후관계죠.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선후관계를 주로 물어본다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판서 전체를 쫙할 테니까 흐름을 쫙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빠진 부분을 네, 교재를 보면서 살짝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송, 송요, 금, 원, 명.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송, 요, 금, 엄, 명. 이걸 나라 이름이라고 하죠? 국호라고 그러죠? 나라 이름을 국호라고 합니다. 국호. 국호. 나라 이름. 민족 한번 볼까요? 얘네들 민족이 뭘까? 얘들은 한족입니다. 얘들은 거란족. 얘들은 여진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몽골. 몽골 애들. 여기는 한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느 시대일까? 시대상을 한번 봐봐야겠죠?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통상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고요. 송, 요, 금, 원, 명. 자, 이건 특별히 할게 없어요. 송과 관계는 우리가 애교 관계 맺어지기 때문에 항쟁사가 특별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명도 마찬가지예요. 명도 우리가 일부 좀 싸움이 있긴 하지만 크게 전쟁할 만한 정도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건 뭘까요? 요, 금, 원. 일단 남긴 하세요. 송, 요, 금, 원, 명. 이 정도로 남겨야 할수 있겠죠? 송, 요, 금, 원, 명. 10, 11, 12, 13, 14세기다. 우리 처음에 나온 건 주로 거란, 여진, 몽골에 관련된 부분이다. 자, 볼게요. 거란 1차, 2차, 3차 침입이 있습니다. 성종 때. 성종 때입니다. 한번 볼까요? 성종 때. 거란 1차 침입이 있습니다. 거란 1차 침입. 보겠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공격이 오는데 뭘 요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지금 위에는 송과 단교를 요구합니다. 송과 애교관계를 끊어달라. 송과 애교관계를 끊어달라. 그리고 지네들과 교역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팔수 있는 물건이 있다. 우리가 좀 사달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또 군신관계를 또 요구하게 됩니다. 네, 군신관계는 심각해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나라, 즉 아니 한족인 송나라와 군신관계가 맺어 있거든요.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네, 이때 우리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네, 걱정되는 부분을 하겠지만 이때 우리 정부는 두 가지 안을 내세웁니다. 할지론은 땅 일정 부분을 떼어주자는 거고요. 두 번째 안은 항복을 하고 할지를 하자 이렇게 두 가지를 내세우죠. 근데 문제는 항복하고 할지론 내주나 그냥 할지론 똑같아요. 할지론은 똑같아요. 둘다뭐 별반 차이는 없어.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항복하고 땅덩어리를 떼어주자는 거거든요. 이게 거란 1차 침입 때 조정에서 생각했던 부분이다 보시면 돼요. 이때 거란의 장소 이제 소선령이죠. 네, 소선령. 이때 우리 마지막 장수 서희가 마지막 왕에게 제안을 하죠. 자, 내가 한번 가서 만나보고 결정하자는 거야. 마지막으로 서희가 이분들을 만나게 해서 즉 소선령을 만나게 해서 출동한다고 이렇게. 출동해서 가봤더니 서해 가서 봤는데 얘들이 군사훈련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돼요. 군사훈련을. 근데 왠지 모르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느꼈어요. 소선영의 행동에 대해서. 뭐였냐면 얘네들이 말 뒤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그러니까 그 많은 물건을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커다란 나무 조각을 줄로 묶어서 땅에 모래 위에다가 흙 위에다가 놓고 수없이 말을 달리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일종의 그 군사훈련이 엄청나게 많고 군사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걸 과시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어요. 발견한 걸 목격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서희가 느끼는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얘들이 속셈은 우리를 공격할 목적이 아니라 송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송과 우리 고려는요, 이미 군신관계에 맺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혹시 이 북방민족이 송을 공격에 올라치면 고려는 이 빈틈을 들어가서 이 지역을 점령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이네들이 안에 여기에는 노약자와 여성과 어린아이들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영토 내에 있는 부분이 되게 희생이 많이 따르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이네들은 전략을 송에 쏟기 전에 고려를 먼저 진압하기 위해서 온 거야. 수습시켜 잠잠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북방민족들은 인구가 많지 않아요. 예, 그 부족들을 다 모아도 기껏해야 우리 인구의 전체를 차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약자, 여성, 어린아이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고려를 치고 들어가는 작전을 펼쳤다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았어요. 이걸 얘들도 알고 있는 거야. 그 안을 또. 그래서 얘들이 우리나라를 먼저 송보다 약하기 때문에 압박을 가했던 겁니다. 이걸 서희가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협상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협상에 들어갑니다. 되게 주도권 다툼을 되게 많이 하죠. 얘네들은 신라에서 나왔으니 너희 신라 땅까지 물러나라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고구려 후손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 물러나라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거야. 서로 말다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가자마자 협상자로 왔는데 서희에게 같은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저 밑에 계단 밑에서 보고하게 해갖고 왜 왔는지 물어보게 하고 서희가 거절하죠. 난 여기 협상으로 온 사람이지 너희 신하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말라는 배짱 딱 튕기는 거죠. 왜? 적을 알고, 그죠? 네, 나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훨씬 더 대처가 쉬워졌겠죠. 그 결과 우리가 얘네들이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 단, 여기에, 이 지역에, 요 지역에 여진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야. 니들과 통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 좀 몰아내달라. 그런 애들이 있어서 축출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이 땅을 오늘 평안도 지역이죠. 오늘 평안도 지역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이걸 뭐라고 하죠? 강동 지역의 6개 주를 획득했다. 이렇게 얘기해. 강동 6주 지역을 획득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 서희의 세치혈을 가지고, 실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실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어려운 협상을 통해서 얻었겠습니까? 이게 서희의 애교 방법을 통해서 강동 6주 지역을 획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 2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는 현종 때입니다. 오전 수업에 이런 얘기 좀 했죠. 18살의 왕이 돼서 19살 때 물론 3차도 현종 때입니다. 네. 자, 19세에 거란 2차 침입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뭐 알겠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좀 고등학교 1학년? 네. 아니, 고3이구나, 19이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를 끌고 나가는 왕이 됐다는 거죠. 예. 네. 부랴부랴 얘들이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거란 2차 침입 때 얘들은 무조건 하는 게 뭐였냐면, 개경으로 가가지고, 개경 빨리 가서 왕을 체포, 생포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얘들은 11월쯤 되면 얘들 되게 추워져요. 그리고 북방에는 압록강이 얼기 시작해요. 얼음이 얼기 쓴다고요, 압록강에. 압록강에 얼음이 얼어요. 그래, 2월달까지 되면, 이게 2월이 되면 압록강이 해빙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얘들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만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우리나라의 물건들을 약탈해 가는 거야. 쉽게 속된 말로 털러 오는 거야. 우리는 이걸 너무도 잘하는 거야. 우리는 3개월, 4개월을 갖다 버티면 승리하는 거야. 굳이 맞짱 터서 써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는 장기전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왕이 항복 하지 않고 몸을 피해요. 몽진하게 된다고요. 예. 그리고 우리는 개경을 비워버렸어요. 이게 대표 2차 전투예요. 근데 2차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강조. 이 당시에 최고의 우리 군사 최고 지휘관이었고요. 최고 권력자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양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규는 흥하진을 지켰던, 예. 흥하진을 지켰던 성주라고 보시면 돼요. 관직은 강조가 더 훨씬 높은 반면에, 양규 때문에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 예, 우리나라를 지킨 원인 중에 하나였다. 양규는 이 결사대를, 예, 삼천 결사대를 끌고, 예, 그란 2차에 침입했던, 이 그란군을 갖다가 격퇴한다. 예. 40만 대군을 격퇴했다. 얘기하죠. 40만 군을 격퇴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양규였다. 후방을 교란하는 작전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후방을 교란하고, 그 다음에 군량미가 가장 중요한 전쟁에, 군량미를 빼앗고, 또는 군량미를 약탈하거나, 또는 방화를 통해서, 이네들의 먹거리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장기전을 끌고 가겠다. 그리고 후퇴원은, 이 후퇴에서 오는 이 거란애들을 갖다가 격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포로를 끌고 가는데, 포로를 또 구하게 되기도 하고, 엄청난 역할을 했다. 지금은 우리가 역사에서 양규를 그렇게 크게 두각시키진 않지만, 향후 10년쯤 뒤 되면 양구에 대한 전투 내용이 되게 많이 논문으로 나올 거고, 우리 책에도 실리지 않겠는가, 앞으로 양규를 주시해야 할 인물 중에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3차 침입입니다. 네, 현종 때인데요. 뭐랄까요. 현종은 분명히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어린 나이에. 분명히 10년 안에 또다시 공격이 올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정확하게 8년 뒤에 3차 공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차 공격입니다. 3차 공격이 전에 현종은 이미 강감찬 장군을 총 책임자로서 임명했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 강감찬은 그 밑에 강민첨 같은 뛰어난 장수들을 등용해서 새로운 인사를 등용했습니다. 강감찬의 어떤 전략 전술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3차에도 우리가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만 대군을 격파하게 되었다. 그 유명한 기주대첩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그 강감찬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건의하는 게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천리장성을 축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죠. 천리장성을 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리장성이 축조되죠. 현종 때는 못하고 그 사후에 정종부터 덕종 시기까지, 예, 천리장성 축조합니다. 두만강이라니? 압록강에서, 청천강에서 이응망까지 살수죠. 두 번째, 나성을 축조하죠. 나성을 축조하였다. 나성이라 하면 개경에 예각성을 쌓는 겁니다. 개경 예각성에 성을 쌓아서 적의 침입했을 때 수도, 궁궐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였다. 그다음에 간목 양마법. 전해들하고 싸우다 보니 우리 기병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기병은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말을 일단 생산해야 되죠, 그죠? 말을 생산하는데 일반 백성들이 말을 어느 정도 기르고 난 다음에 국가가 매입하고 이렇게 선순환 과정을 거쳤을 경우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기병 숫자를 늘릴 수 있다. 이런 간목 양마법을 건의해서 실천하게 되었다. 자, 여기 가장 기본 선후왕이를 물어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외웁시다. 제가 볼게요. 그런 1차, 서희, 그 다음에 양규, 강감찬. 이렇게 외웁니다. 요거 살짝 이렇게 요즘 트로트가 유행이니까 살짝만 불어볼까요? 선생님이? 잘 부릅니다. 노래 불러야 돼. 박수 쳐주셔야 돼. 자, 1소절만, 한 소절만 불러볼게요. 옛날 노래예요, 트로트인데. 불러볼게요. 해저문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맞죠? 네, 소양강. 서로만 바꾸면 돼요. 서양강 처녀. 네, 소양강 처녀. 이렇게. 왜? 장수 이름 계속 넣을 거거든요. 서희. 양규, 강감찬, 해저문, 소양강에. 됐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야.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떤 대안을 마련했느냐. 소양강에 꼭 들어갈 부분. 강감찬의 건의. 아셨죠? 그 다음에 여진족 볼게요. 여진족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약간 했던 부분이 좀 반복될 수도 있어요. 숙종 때 윤관이, 이거 딱두 줄만 끝나는 거예요. 간단해. 숙종 때 윤관이
여진족을 공격합니다. 여진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 보고했죠. 뭐라고? 기병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고하죠. 속전에 윤호를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별무반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별무반을 끌고 난 다음에 다시 공격하려고 해서 속정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종에 대해 권력이 잡게 됐고, 예종 때 명을 받아 다시 여진을 정벌하죠. 정벌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네, 부족장로를 초대해서 만찬해서 얘들 제거하고 거기에 동북구성을 쌓게 되었다. 동북구성을 축조하고 방어하려고 했지만 얘들 공격이 빈번한 공격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동북구성을 더 이상 지킬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얘들에게 반환해주고 말았다. 말았다. 이때 윤관이라는 사람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북구성을 축정했던 인물, 출전했던 인물은 숙종이 아니라 예종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이 활동했던 윤관 밑에 있었던 사람이 척중정이라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훗날 척중정은 누가 힘을 잡았습니까? 이자겸과 힘을 잡아서 이자겸의 난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군 세력이었다. 됐죠? 그리고 이자겸이 제거됐고, 그 다음에 척중경 제거되었다. 네. 이게 여진에 관련된, 뭐, 동북구성에 대한 이치는 계속 요즘도 말이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요 지역, 네, 함경도 지역을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네 땅을 찾겠다고 노력하는 결과, 우리 찾을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게, 여진에 관련된 부분. 여진할 때 꼭 별무반이 나오기 때문에 꼭 봐주셔야 되고, 동북구성에 대한 부분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몽고와에 관련된 부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몽고가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돼요. 이건 특별히 나올 게 없으니까. 몽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몽고는 좀 양이 좀 많아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70쪽 한번 보세요. 270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네. 자, 몽골과의 접촉. 거기에 보시면, 몽골에 쫓긴 대요수국 그라니 친위하자 제천방문을 김치리 장군이 격퇴하였다. 거기 김치리 하나 밑줄을 긋지 바랍니다. 김치리요. 네, 그라니 밀려오죠. 이렇게 몽골에게. 네, 이때 처음으로 김치리 장군이 등장하였다. 네. 선후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 등장하는지 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동의 역 볼까요? 강동의 역. 역이란 말은 우리가 쓰는 용어하고 좀 달라요. 이건 중국에 쓰는 용어들입니다. 중국에 쓰는 용어도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쟁과 또는 전투란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전쟁 또는 전투란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강동역이란. 자, 몽골 애들이 봐요. 네. 자, 몽골 애들이 여기 있다고. 여기 그란 애들이 살고 있다고. 그란을 쭉 추격이 온다고. 얘들이 압록강을 쭉 온다고. 우리 고려군이 여기 진을 치고 있다. 이때 이 지역에 처음 만나게 됐다. 강동 지방에서. 강동에 의해서 두 개 나라 몽골과 고려가 힘을 합쳐서 누구를? 거란을 격퇴시켰다. 이때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어우 몽골들 되게 무시무시해요 뭐 이런 얘기 들었던 애들이 처음으로 고려 사람들이 몽골을 처음 접하게 됐다. 이걸 첫 조우라고 이 표현을 쓰는 역사적으로 첫 조우. 첫 조우가 강동에 여기서 몽골애들을 처음 보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강동에 처음 보게 되었다. 그 다음에 몽골에 대한 전쟁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볼까요? 1차 침입 보겠습니다. 1차 침입. 몽골 사신 저고에가 피살되었습니다. 저고에 밑줄 그어볼까요? 네, 고려를 방문 저고에 피살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살됐으면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외교관을 우리나라에 왔다가 외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가중들이 피살당했으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죄송하다 외교적인 어떤 제스처를 좀 취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모른 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예, 모른 채 하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외교에 너무 어두웠다는 거야. 왜? 무신 정권 시기란 얘기야.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무신 정권식이 부패하다 보니까 자기 주변의 무신 권력을 채워서 자기 신변보호를 강화했지만 국경선과 그 다음에 예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몽골은 이 당시에 저쪽
서유럽 쪽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서유럽의 공격, 모든 군사를 그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한반도 쪽에까지 신경 쓸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른 채 하고, 쟤네들이 모르니까 넘어가겠지. 이런 제설을 취하고, 아무 제설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훗날, 예. 몽골 1차 때, 전해드린 몽골의 사신, 저고의 피고, 예, 저고의 피살 사건을 계기로 원인을 잡아서 1차에 공격이 들어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몽골 장수 살리타이가 옵니다. 예, 그 유명한 살리타이가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살리타이가 진짜 의주를 점령하고, 압록강을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압록강 너무 의주니까, 의주를 점령하고 기주정에서 박서에게 부딪힙니다. 기주에서, 기주성에서, 네, 박서라는 사람이 힘을 써서 여기서 결국 박서가 막아냅니다. 그죠? 네. 그 결과, 얘들은 더 이상 더 오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고려 정부는 개경이 포기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우회해서 왔거든요. 포기되자, 그네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요구하고, 몽골은 큰 소득 없이 서북지방에 다루가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루가치를 파견하는 걸로 전쟁을 일단 철수하게 됐습니다. 다루가치라는 말 알아두셔야 되겠죠? 우리나라를 감시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를 감시하는 수단입니다. 뭐냐면, 그 국경선 지역에, 우리나라 국경선 지역에 군사가 증강되는지, 군량미가 증강되는지, 이런 군사적인 것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온 게 다루가치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다루가치 치라는 용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까지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죠. 몽골 말 중에 치라는 단어가 몽골어 중에 지금도 남아있죠. 가끔 이런 단어 쓰시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인데, 양아치, 장사치. 여기서 나온 치들은 전부 다 몽골어다 보시면 돼요. 몽골어가 다루가치에 나온 단어들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또 상당수의 우리말 중에는 네, 몽골어가 많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 1차 됐고요. 2차 침입 갈까요? 네. 자, 이미 우리는 2차 침입 전에 임박하자, 우리가 2차 침입 전에 우리는 최후 정권은 강화로 천도합니다. 네. 강화도로 천도했습니다. 전해드린 해전이 약할 것이다. 거의 대부분 육지에서 싸웠기 때문에 바다에서 전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약할 것이다. 우리는 그걸 비밀 삼아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었다. 그 주민을 산과 서문으로 이주시켜, 방비하였다. 밑줄 곡과 내륙의 주민을 산성과 섬으로 이주, 방비시켰다. 오른쪽에 사이드에 보조 설명했습니다. 산성, 해도 입보정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백성들이 몽골을 피해 집과 재산을 버리고 산성이나 해도, 섬이죠, 해도에 들어가도록 독려하는 최씨 정권의 정책을 갖다가 산성정책 또는 해도 입보정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산성에 올라가서 장기 항전을 하거나, 예, 섬으로 건너가서 장기적으로 가자는 선생이죠. 이와 같은 방법을 제시했다. 산성에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입보, 산성 입보, 그 다음에 해도 입보. 되게 무책임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들, 니네 생명은 니네들이 담보해라. 산 위로 올라가든가 섬으로 가서 니네들은 신변을 보호하라. 이런 입보정책이었다는 거야. 네, 무책임합니다. 네. 자, 2차 침입이 옵니다. 살리타이가 또다시 옵니다. 네. 이때 김윤우가, 네. 김윤우는 승병장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병이었던 김윤우가, 네, 오늘 경기도 용인에서, 처인성이죠. 김윤호가 살리타이를 저격하고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됐다. 이게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자기 나라 이름을 갖다, 왕을 갖다 칸이라 하죠. 칸. 그리고 출전 장수가 죽었을 때, 칸이 죽거나 전쟁에 나온 책임자인 장수가 사망 시에는 군사를 끌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예. 한국은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는 데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2차 때는 김윤의
공적으로 전쟁을 마무리하게 됐다.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그거죠. 몽골들이 왜 첫인상으로 왔을까? 첫인상으로 왔을까? 아직도 미스터리죠. 역사들이 미스터리를 봅니다. 아, 여기에 유력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마 군량미 창고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 천인 부곡이거든요, 여기가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 용인시 천인 구가 됐죠. 구가 됐죠. 그다음에 천인 부곡이 있다고. 부곡민들 살던 곳이고 군량미가 예전에 그렇게 많지도 않았다고.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아마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건 군량미를 둘러오지 않았을까. 이 정도밖에 우리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3차. 2차 좀 더 추가할 게 있군요. 대구 부인사에 있던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었다. 밑줄 볼까요? 대구 부인사에 있었던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었다. 불탔다는 거죠. 일까요? 얘네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정부가 강화도로 들어가 버렸다고. 인천까지 가가지고 이제 나오기를 기다리지만 나오질 않죠. 그래서 얘들이 말을 바꿔서 충주를 정중앙을 관통해서 경주까지 내려갔다고. 경주는 신라의 문화재가 되게 많은 곳이에요. 거기서 많은 약탈과 방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됐다. 그때 대구 부인사에 있었던 초조대장경이 불타고 말았다. 그래서 뒤에 이제 팔만대장경을 만들게 된 원인이 되겠죠. 3차 친지 볼까요? 네. 3차 보겠습니다. 3차 친지 영화인데, 우리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강화도에서. 얘들이 또 경주로 갔습니다. 항룡사 9층 목탑이 불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네, 항룡사 불탔고, 항룡사 절터만 남아있고, 마찬가지로 9층탑도 사라졌죠. 기록에만 남아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8만 대장경이 조판이 시작됐다. 예, 제조 대장경이라죠. 만들고 보니까 8만 대장경이 두 번째 만들었죠. 제조 대장경. 어디 보관되어 있다고요?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다. 4차 침입. 4차 침입을 왔으나, 예, 몽골의 칸이 죽죠. 예, 칸이 죽어서 다시 되돌아갔다. 4차는 특별히 할 게 없어. 5차 침입. 예, 김유호가 또 나타났습니다. 충주에서. 충주 간노. 그다음에 잡류 별초들을 동원해서 몽골군을 격퇴했습니다. 이때 힘차게 싸웠던 사람들, 예, 신분이 높든 않는 사람들, 관내 소속된 노비들 동원해서 싸웠죠. 그 결과 얘네들 신분을 해방시켜주죠. 예, 4차 때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분을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때 이제 문제점이 우리 시험에 사료로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양반 별초들이, 양반 별초, 예, 적어볼까요? 충주에서 양반 별초들이 몽골애들이 공격이 가까이 오자 도망쳤어요. 그리고 감노들이 힘을 합쳐서 몽골을 격퇴했다고. 격퇴를 한 다음에 양반 별초들이 오는데 그때 그 인사에 우정주라는 인물이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잠깐만. 네. 우정주란 사람이 끌고 있는 양반 별초들이 이 공을 되찾기 위해서 도둑질해서 몽골을 격퇴시켰던 간노들에게 절도번호 몰아버립니다. 네, 간청에 있어야 할 물건들이 사라졌다는 거야. 얘들이 훔치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절도번호 몰았다는 얘기죠. 우정주 같은 사람들이. 좀 창피하지 않아요? 네. 누구나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데, 더 훨씬 책임감을 많이 가져야 할 사회 지도계층 애들이 전쟁이 웃어서 도망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공을 차지하게 해서, 관노들 갖다 절도범을 불고 그 공을 차지하려고 했던 우정주 같은 인사들이. 혹시나 우정주라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때 물어본다면 충주에 관련된 부분이고, 몽골 침략에 3차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때 할례했던 사람 물어본다면, 김유라는 사람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충주 간노 잡류 별처럼 몽골을 대항하여 친열을 격대하고 남진을 제지하였다. 이후 충주는 공을 인정받아 국원경으로 성격되었고, 그 다음에 간노들은 신분해방을 시켜줍니다.
누가 김윤호가 건의하죠? 네, 이슬이 건의해서 본인이 신분 해방을 시켜 정부 해방 시키기 전에 이미 간호들을 설득하는 과정 중에서 노비 문서를 예, 지방 단체의 노비들 다 불살라 버리죠. 네, 노비 문서를 다 불태우고 너희들은 신분 해방을 맞이했다. 나라를 지키자. 나와 함께 그 결과 승리를 이끌게 됐다. 이게 5차. 6차는 우리가 가장 많은 피해를 또 입었던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요. 이때 나오는 게 충주 다인철수. 네, 충주 다인철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공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6차 때가 이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우리가 몽골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시기이다. 네. 그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몽골에 대한 침입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272쪽에 보실까요? 27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무오정변을 별표한 처박혀 무오정변 1258년 집권자인 채희가 김준 이면에게 피살되면서 4대 60년간의 채씨 무신정권이 몰락되었다. 채씨 무신정권이 몰락하자 고려 조선에서는 몽골과의 강화를 맺으려는 주합파가 득세하였다. 거기 김준이라는 사람 네, 잘 체크하세요. 김준. 네. 김준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무신정권을 끝났다 봐야 돼. 어떤 정권? 특히 채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끝났다. 채우는 괜찮아서 채우 이후에 자식과 손자 때 가게 되면 예,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무신 정권은 김준으로부터 즉 예, 무오정변을 계기로 결과적으로 채씨 무신 정권이 종말을 가져오게 됐고 그다음 무신 정권 시기도 약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합파가 득세하였다. 그 결과 1270년에 주합파들에 의해서 개경 한도가 결정되었다. 개경 한도 또는 출육 한도라고도 표현합니다. 출육 한도 육지로 나가게 됐다. 네. 이게 고종 임금 때입니다. 고종 임금 때입니다. 그리고 네. 몽골에게 원나라에게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됩니다. 왕은 직접 몽골에 가서 약간 좀 창피하겠지만 맹약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고종이 좀 장수하셨어요. 오랫동안 힘이 없는 왕 중에 가장 장수한 왕 중에 한 분인데 그먼 거리를 여행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훗날 왕이 되는 아들 원종이 대신 이제 원나라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근데 원해에 갔더니 원나라의 칸이 사망했어요. 칸이 사망해서 문제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 원나라에서는 또 이상한 짓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왕위 계승을 보통 장자에게 보통 큰아들에게 계승하죠. 근데 이 원나라 애들은 특이하게도 막내에게 장자가 아니라 마지막 끝말자 말자입니다. 그죠? 말자 계승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좀 다르죠. 중국 한족과 우리는 보통 장자 우선의 원칙이죠. 막내 아들에게 황위가 물러나는 얘기야. 근데 이것은 유목민일 때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큰아들이 나이가 16, 17 되면 성인이 됐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자, 너는 이쪽 지역에, 그다음 둘째는 이쪽, 셋째는 이쪽, 넷째는 이쪽, 이런 땅덩어리를 떼준다고, 그다음 우마, 소와 말을 양을 떼어준다고, 너는 여기서 살아. 그래서 막내가 가장 어린 나이기 때문에 데리고 케어하면서 지낸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마지막까지 데리고 살고 내가 죽을 때 막내가 이 땅과 이 소와 말 양을 가져간다는 거야. 이게 이제 말자 우선의 원칙이었던 거야. 근데 그건 유목민 때 가능한 거고 국가 단계가 되면 말자 계승의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왜? 누가? 첫째, 둘째, 셋째 위의 형들이. 그래서 결과 이 말자 계승의 원칙에 반발해서 서로 싸우는 형제간 싸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원종은 가서 보니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지. 고민하다가 말자에 갈까 도중에 형제에게 갈까 고민하다가 가까운 곳에 중국에서 싸우고 있는 예, 말자의 형이었던 사람에게 가게 됐다. 여기 가서 인사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쪽 준비했던 이 사람이 되게 고마워하더라. 왜? 고려의 왕자가 우리에게 항복식으로 하라는데 나에게 왔다. 왜? 항복은 황제에게 가는 거거든. 그럼 나를 황제로 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되게 우호적인 친선 관계에 맺은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계기로 인해서 웃긴 일이 발생됩니다.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이 와중에, 이 형제가 칸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또 뭐냐면, 고려 조정에 있던 고정이 사망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원정이 곧바로 여기서 왕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전쟁터에서 한 사람은 칸이 되고, 한 사람은 고려 왕이 인정되는 거예요. 재밌다 해버렸죠? 굳이 와가지고 왕에 대한 즉위식을 신고할 필요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 원정이 요구사항이, 칸에게 요구사항이 있다는 거야. 결혼동맹을 요구하는 거야. 결혼하자. 결혼동맹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딸과, 즉, 공주와, 우리나라의 원정의 아들이 있겠죠. 원정의 아들이 있겠죠. 아들과, 즉, 왕자겠죠. 결혼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칸이 이제 쿠빌라이 칸이 됩니다. 훗날 세조라고 합니다. 원세조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게. 쿠빌라이 칸이 거부하죠. 왜? 거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딸과 전부 다 결혼해 나갔다. 이때 원종이, 훗날 왕이 된 원종이. 무슨 소리냐? 막내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어리다. 2, 3년만 지나면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나이다. 어떻게 알았냐고. 그 정도 정보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거지,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요구한 게 아니다. 막무가내 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사람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관계가 인정이 되면서 훗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원종의 아들은요, 이미 결혼을 하고 있었고, 부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신 권력 같은 세력들에게, 왕실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 어떤 뒷배경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나를 또는 우리 왕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게 그 뒷배를 밟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과 결혼 동맹을 통해서, 요걸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왕실의 권위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원종의 아들이 훗날 왕이 되죠. 훗날 왕이 되죠. 충렬왕이 되죠. 충렬왕이 되죠. 그래서 딸과 결혼하게 되죠. 제국대장 공주와 결혼하게 되죠. 요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죠. 그 아들이 훗날 이제 충선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제 혼혈 왕, 우리나라 첫 번째 혼혈인 왕이 된 거죠. 혼혈왕이 첫 번째 충선하게 등장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몽골과의 관계. 삼별초 항쟁은 아까 설명했던 거니까 생략을 할게요. 대신에 강화도 하나 동그라미 쳐서 삼별초 항쟁에서 강화도, 거기 배중선하는 밑줄 보시고, 그 승하우 오늘 갔다 왕으로 추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죠. 진도로 갈까요? 용장성의 밑줄 보고, 진도 용장성, 용장성을 쌓았다. 그 다음에 제주도까지, 여몽연합군이 진도를 침범해 들어오죠. 이때 나머지 애들이, 군사들이 제주도로 가게 되었다. 이때 김통정이 밑줄 그었습니다. 김통정. 결과적으로 1273년에 삼별초 항쟁은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빠진 부분을 앞으로 넘어갈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266페이지. 그란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란 부분 중에 3번에 정한국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정한국. 발해가 멸망하자 압록강 중류 지역에 정한국을, 정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 하나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268쪽에 그란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화사업법 부분에 요화 교류 부분, 동그라미에서는 빠진 부분을 볼게요. 요화 교류. 전쟁 이후 요화 교류하여, 그란과 교류하여, 원효의 대승기 신논소가 전해지고, 그란의 대장경이 의천의 촉장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별표하시고, 이 부분을 별표하시고, 난이도가 올라간다. 여러분과 저 이렇게 피쳐하시고요. 자, 원효의 대승기 신논소,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어려운 이론들 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대승기 신논소가 전파되었고, 그 다음에, 그란의 대장경이
의천의 속장경을 갖다가 만들어 영향을 줬다. 의천이 우리가 송나라로 유학 갔다고 그랬잖아요. 송나라 유학 가서 우리나라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올 때 송의 불경, 거란의 불경, 일본의 불경, 그 다음에 우리 고려에 와 있는 이런 불경들 총 다 모았다고. 예, 모아서 만든 게 심편 제종 교장 총록이요. 심편 제종 교장 총록. 되게 좀 길죠? 잘못된 표현이 이제 일본 애들이 표현 방법은 이것도 보통 속장경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속장경이라는 표현은. 심편, 새롭게 편집했다. 제종, 모든 종파의 교리들 총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건 보시면 뭐냐면, 이건 어떤 거냐면, 팔만 대장경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 나라의 불경에 대한 논문들을 다 정리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게. 각 나라의 논문을 다 정리한 거예요. 참고로 이런 거 할 때, 여기에 금나라, 즉, 여진족은 아직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요건 X.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즉, 금나라의 불경을 우리가, 참고 문헌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됐죠? 요것만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몽골까지 대략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조금 쉬어볼까요? 네, 조금 쉬어보겠습니다. 네.